네, 앞선 강연에 대한 패널 토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요, 이승현 이사님과 또 전진성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승현 이사님은요, 선화문화예술재단 이사로 계시고요, 한국미술대항해 시대를 열다, 또 파주평화발전소 등의 전시기획을 하셨고, 또 미술과 사회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또 전진성 교수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시고요, 모더니티의 문제를 문화사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이 다방면의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강연도 그렇고요, 오늘 패널 분들도 세 분이 다 영역이 다르신 분들, 또 과학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지만 과학과 또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인사해 주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패널 토의에 앞서서 항상 먼저 하고 지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전영백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사님? 과학재단에서 하는 강의라 굉장히 과학적인 느낌이고요. 뭐라 그럴까, 200년의 미술의 역사를 빛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면으로 CT 촬영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전진성 교수님은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빛나는 강연이었습니다. 그 제가 20세기 현대미술에서 철학이론이나 과학이론이 영향을 끼친 건 알고 있었지만, 19세기 예컨대 터너 같은 19세기 작가한테까지도 과학이론 내지는 철학이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 토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 방법도 아시죠? 세 분께 오늘 패널 토의 어떤 걸 하면 좋겠냐고 먼저 여쭙고요. 그래서 주제를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개인에게 다가온 빛. 근대의 배경과 근거라고 나왔는데요. 개인이 얼마나 주체성이 두드러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강연 중에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주제는 전진성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조금 사회학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왜 이 주제를 뽑으셨나요? 예, 제가 그 괴테 색채론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시작하면요. 제가 과학 상식이 좀 짧긴 하지만 괴테 이전에는 빛이 파동이나 입자 로 이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물리적 실체로 이해된 것이죠. 그런데 괴테에 이르러서 빛이 단순히 객관적인 실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안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됐던 것이죠. 저는 이런 주체적 시각이, 제가 역사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탄생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개인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특별히 탄생할 게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컨대 우리는 뭐 우리 몸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몸을 만지거나, 아니면 우리 물건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을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화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것에 화나고 불쾌한 것이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위 근대라고 불리던 시기 이전에는, 예컨대 뭐 큰 마을 축제나 아니면 국가적인 축제가 있을 때 아주 즐거운 날인데, 예컨대 한 죄인을 고문하거나 살인하죠. 그러니까 사형시키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했고, 즉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율성이나 그 아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인데요.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개인의 탄생을 촉진시킨 흐름 중에 하나가 소위 계몽사상입니다. 익히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들이 있죠. 뭐 존 록이라든가 뭐 몽테스키에, 볼테르, 디드로, 뭐 루소 등등. 이런 뭐 유명한 사상가들도 재밌지만, 이번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계몽이라는 용어 자체인데요. 영어로 enlightenment죠. 즉 그 빛나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성이 있어서 이성이 일종의 자체 발광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자체 발광을 해가지고 자기는 빛이고 나머지 세상은 어둠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 시각을 갖는 것이 한편으로 멋지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 각자가 자체 발광하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공통의 규범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점이 근대의 기본적인 문제점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보면 사실 특정 정파가 그 권력을 잡아서 공포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혁명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죽이죠. 즉 이런 어떤 폭력이 사실은 주체적 시각의 한 결과이기도 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 서양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낭만주의가 나오죠. 계몽주의에 반대해서 낭만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주관적 시각보다는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나오는데 괴테는 그러한 계몽사상에서 낭만주의로 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의 색채론을 다시 이제 보면은 주체적 시각인데요. 주체적 시각인데 우리가 어떤 사물의 색채를 볼 때 그 색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현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빛과 어둠의 관계에 의해서 색채가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시각이 그러니까 확고하지 않고 그때그때 불안정한 것이죠. 이것은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는 문제점. 네. 이런 것이 이제 이 미술 문제와도 연결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근대 사회의 근거와 어떤 배경적인 면에서 네, 네, 그 혼란과 어떤 그쵸, 불안정, 네. 네, 이 혼돈의 어떤 그런 상태가 오히려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그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사학자시니까 말씀 기세예요. 강연했네요 제가. 스토리텔러십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빛이라는 거 우리 계속 물리학적 네. 관점, 과학적 관점에서 봤는데 미술과도 연결되고요. 네. 결국에는 사람의 철학이나 역사와도 다 이해가 되니까요. 네.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림에도 투영이 되게 되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림들이 뭐 얘기해 주신 것들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말 격동의 시대였었고 그림의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바뀌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꾸르베라든지 도미에, 밀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문제 작가들이었어요. 왜냐? 주제가 일반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반 시민들, 뭐 농민 또 뭡니까 대도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큰 스케일로 막 영웅처럼 그리니까 어땠을까요? 귀족이나 그 뭡니까 자본가들은 아주 이렇게 위협을 느꼈었고 계급의 어떤 갈등을 첨예하게 느꼈던 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혼란과 격동의 어떤 배경과 참 그걸 알고선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제 해외 여행 다녀서 미술관 가면은 기억나세요? 거의 뭐 말 타고 있는 왕, 귀족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떡하니 있는 그림들이 쫙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민도 나오고 또 하다 우리 아까 봤던 작품처럼 뭐 도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산책자. 아까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멋있게 잘 차려입은 아마 배경이 런던인 거 맞죠? 아, 파리인가요? 파리의 까이오 보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산책자라는 작품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산책자라는 작품 자체가 나타내줄 수 있는 주체성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고 싶으셔서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하셨나요? 전영백 교수님께서 이제 보들레를 얘기하시면서 댄디 그리고 개인적 주체로서 근대 도시를 걸어다니는 산책자를 말씀하셨는데 보들레르가 얘기한 산책자는 분명히 한편으로는 그런 개인적 주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 소외된 존재이기도 하죠. 왜요? 그 도시 그러니까 시대적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괴테 시대가 19세기 초반이라면 보들레르 시대는 19세기 중반 이후이죠. 즉 근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이 산업기술과 이 자본주의의 위세에 눌려서 개인들은 오히려 거기서 약간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책자가 이렇게 쇼윈도우를 볼 때 개인이 자체 발광을 하면서 자기 시각으로 보는 그 빛보다는 내 눈의 빛보다는 쇼윈도우의 그 엄청난 휘황찬란한 그런 빛에 내 눈이 압도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소비사회 그렇죠. 네, 그 영향이겠죠. 요즘은 우리들도 느끼고 네. 있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점이에요. 개인적 주체가 굉장히 왜소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문제를 집중 파고든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터 베냐민이죠. 파리의 망명에 와 있던 독일 사상가인데요.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아케이드를 이제 분석하면서 그 쇼윈도우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무기력한 개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각에 압도되면서 어떤 시각의 어떤 혁명을 예. 느끼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삶으로는 이제 자본의 그 사회에 네, 그 작아집니다. 소비에 압도되는 것이죠. 베냐민에게서 중요한 것은 베냐민은 그렇게 소외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쇼윈도우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멋진 옷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옷의 주름을 보면서 그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어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 시각이 어떤 가변적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그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시각 속에서 그 반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모든 빛, 우리의 가변적인 빛, 그리고 휘황찬란한 쇼윈도우의 빛을 넘어서는 완전한 구원의 빛. 어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빛을 상상해요. 그 산업 자본주의의 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빛을 상상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보들레르의 산책자와는 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그 자본 얘기가 나왔는데 네. 또 경제학과 네, 우리 경제학자로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과학의 미술의 죄송합니다. 경제까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지식의 향연입니다. 오늘 네. 완전히 잠깐 샛길로 빠져서 소비사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소비자가 거기에 압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사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단계가 두 단계가 있었는데요. 보들레르가 말했던 아까 그 유리빛에 자연의 햇빛이 내리쬐어서 반짝반짝거리는 상품들 그 수많은 상품들이 사실은 왕궁이나 귀족의 집석에 있었지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는 아케이드에 널려 있었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1850년경에는 백화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물건들이 이제는 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것일 것 같은 물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막 가지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비사회를 얘기할 때 19세기를 소비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크게 생산과 소비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을 못했을 때까지는 자본주의는 어디에 주력하냐면 생산에 주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력의 발전, 생산 기술의 발전, 노동력의 집중, 생산사회 생산체계의 그래서 미덕은 열심히 근면성실한 거, 그리고 저축하는 거, 아끼는 거, 물건이 부족하니까 나눠 쓰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무엇을 위해서 작동을 하냐면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을 위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생산이 부족할 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만들어내서 팔면 팔리니까 잘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필요한 것 이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제 더 만들어봐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든 걸 팔아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관건이 되는 것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의 경우에는 빠른 경우에는 1920년대부터라 그러고요. 대략 서구의 경우에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경이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기술의 발달이 이미 완료됐고 그래서 더 만드는 것보다는 더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압도되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연 채광 속에서 그런 그 상품들을 볼 때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냥 압도되는 거고요. 이제 1960년대, 50년대 소비사회가 도래했을 때의 모습은 항상 소비사회는 미디어 사회와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닙니다. 왜? 똑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계속 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 30~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빵꾸 나면 이렇게 기워서 입었죠. 요즘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미디어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라 사라 버려라 버려. 그러니까 앞에 근면 성실 절약 나눔 이런 것들이 미덕이었다면 소비 사회에서는 뭐가 미덕이겠어요? 사치, 여가, 개성. 여기서의 개성은 각자의 개성이 아니고 표현하는 개성입니다. 패션. 끊임없이 바뀌는 유행에 부응하는. 그리고 더 이상 저축은 미덕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선 더 많은 걸 팔아야 되고 그걸 계속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라고 아주 우리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TV, 길거리 모든 국면에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되는 거죠. 우리가 미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네. 그거를 미술로 연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네. 부분이 그러니까 살아 살아 소비해라 뭐 네. 미디어와 연결돼서 화려하고 멋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술 요즘에 나왔던 작품 중에 그렇게 화려하고 자본이 집약된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다이아입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것도 연관해서 약간 자본주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이 미술을 연관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간단히 먼저 저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For the Love of God,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그마치 다이아몬드가 8,500개가 들어갔고요. 들어간 백금과 다이아몬드의 원가만 200억. 팔린 가격이 1,000억으로 현대미술 최고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죽어서 천당 가려면 면죄부를 사셔야 됩니다라고 막 팔았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허스트는 For the love of God,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모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빛이니까 이렇게 발광하는, 아까 발광한다고 전진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발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교수님 최근에 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네. 슈퍼문이어서 네, 한참 네. 달 보고 그랬었잖아요. 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은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빛, 태양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연적인 것들에 거의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빛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핸드폰에서 발광하는 빛, 사무실 가면 컴퓨터 모니터에서 발광하는 빛, 집에 가면 TV에서 발광하는 빛, 거리에 가면 옆에서 LED 그 네온사인들에 발광하는 빛, 그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나를 사세요라고 하는 소비문화의 빛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항상 투사하고 동일시하는 미디어의 빛이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의 빛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런 가시광선이 편재하는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진리의 원천인 빛, 이성의 빛, 그런 빛이 아니라 돈의 빛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이 신자유주의 사회 그 시대의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빛이라는 관점에서. 그럼 예술 작품이 뭘까요? 자, 우리 여기서 예술 작품이라는 게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건가요? 어떻게 예술 작품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빛을 주는 거 아닌가? 구원. 그러니까 종교적 구원 대신 어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드는 한 걸까요? 저는 그 전영백 교수님 말씀하신 예술 작품, 뭐 인문학 일반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소설을 읽고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고 다 비슷한 동일한 예술이라고 본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통찰,
사회에 대한 통찰 혹은 위안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면서도 욕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머리 잘 써서 비싸게 팔아먹고 부자가 된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엔 다이아몬드 돈 너무 좋아하지 마. 그거 어쩌면 죽음을 예견한 걸지도 몰라. 혹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돈만 추구하는 이 세계가 뭔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런 경고를 주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네, 사실 이 작품에 그 데미안 허스트가 또 조금 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영원성인 거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is forever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골에다가 입혔잖아요. 인생 무상인 거죠. 해골은 vanitas, 죽음, 인생 무상이거든요. 개념이 사실 여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자본의 빛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거다라는 그 역설이 있는 개념 작품이긴 해요. 네, 미학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전영복 교수님 아까 보여주신 현대 미술의 그 발광하는 빛들, 그러니까 터렐의 작품은 사실 빛을 프레이밍한 거죠. 빛을 틀지운 거고 애니시 카푸어나 김수자의 작품은 빛의 물질성을 변형시켜 표현한 것이고요. 올라파일레어스는 그야말로 짝퉁 태양을 아예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소비사회, 미디어 사회가 되면서 온갖 이미지가 이렇게 도처에 널려 있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스펙터클의 사회라고 하거든요. 이미지, 볼거리들이 널려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작품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신기하고 그래서 정말 이 스펙터클의 사회에 그 자본력이 이렇게 깃들인 엄청난 자본력을 통해서 구현한 또 하나의 볼거리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작품들 모두가 굉장히 종교적인 그 근엄함을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몰입될 것 같고 이렇게 전진선 교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빛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보고 별로 구원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이제 화면은 좀 내려주세요. 넘겨주시고 너무 세게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이것만 보셔가지고 네,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참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끝 부분에 보여드린 최근의 미술이 이제 거대해지고. 대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자본이 정말 본격 더 투입돼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공간 설치 작품들을 보면 그걸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유사 자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소위 짝퉁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유사 네, 수도 네이처 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아주 가장 그 최근 작품들인데 현대 미술 이론가들도 저희 같은 미술사가들도 조금 그게 약간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그 이렇게 엘리아손의 태양 그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뭐 이렇게 약간 종교 집단에 갔을 때 보이는 이제 그런 그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돌고 눕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고 완전 압도당하는 거죠. 네, 작품에 완전히 압도돼서 그 정도가 아니고 침잠해 버려요, 빠져 버려요, 의식 없이. 그런 반응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관람자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끼는 게 건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그런 작품들은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네, 다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없어요. 이런 그 주체의 어떤 소멸은 결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하는 약간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런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론들이 좀 생기긴 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를 나가서 보면 되는데 굳이 만들어서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 하늘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시간이 없거든. 매일 핸드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 알아 좀 제발.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 대도시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망각해버린 그런 우리의 그 예술적인 감각을, 그건 네이처인데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건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야말로 우리한테 각성시킬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럴진데 저런 작품을 크게 해서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서 빛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술계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제가 발터 베냐민의 이제 산책자 개념을 얘기하면서 적어도 발터 베냐민식의 산책자는 20세기 초반에 그 개인적 주체의 어떤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기력하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무기력함 속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동경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은 산책자들은 과연 그런 열망 자체가 있는가, 그런 어떤 구원의 감각 자체가 좀 남아있는가 좀 의심스럽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짝퉁이라는 말씀 싫어하셨지만 짝퉁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정말 말씀하셨듯이 아니 밖에 나가서 해보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또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조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빛을 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잠시 말은 안 했다. 빛에 대해서 관점을 많이 주진 않아서 얘기는 안 했다고 살짝 넘어가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토론 주제로 잡아주셨더라고요. 또 세 번째 토론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네. 자, 현대미술에서의 시각의 폄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뛰어넘고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이제 빛을 다시 조명하는 요즘 터렐 작품부터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패널 토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자세하게 하면 아마 곤란하실 텐데요. 이게 빛의 주제로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 모던 부분, 아까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각에 대해서 공격하고 시각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부분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혹시 그림자라는 주제는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어두움이나 그림자 쪽으로 네, 하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와서 쫙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은 뭐냐면 그 시각이 이렇게 더 특권화됐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감각, 오감 중에서 시각이 특권화됐고 그것이 특히나 더 어떤 상승이라든지 승화라든지 이상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미술에서 이제 추구되어 왔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테임스강의 그 실제 그 삶은 그렇게 혼란과 정말 고통과 역경의 리얼리티인데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측면, 미학적인 측면만 떠내서 그렇게 다루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술이라는 게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부터 우리가 뭐 여러 사상가들이 나오죠. 아까 후코니 뭐 여러 우리가 그런 사상가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의 전환이 60년대 아주 전격 나오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란 내가 세상의 정말 중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이죠. 사상적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다면 누가 중심인가, 이 얘기는 결국 권력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국주의랄지 아니면 어떤 뭡니까 뭐 성차별주의 또 계급에 대한 차별 이런 모든 인간의 그 인종차별 이런 인간의 모든 차별은 결국 누군가 내가 중심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중심과 주변이라는 그 어떤 분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전격적인 저항과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시각을 공격하게 되는 것인데 왜 시각이 또 그 어떻게 또 보시나요? 신체? 저는 그 네. 아까 말씀하시던 거 잠깐 끊겼던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고도로 그 직접화된 그 시각적인 스펙터클 작품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의 폄하가 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오감의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그건 의심받은 것 같아요. 시각은 그래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압도하면 압도할수록 저건 또 뭐지? 라고 하는 저는 오늘날 정말 필요한 건 다른 빛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눈빛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90년대 말에 관계의 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촉각 상대방의 그 인간과 인간의 어떤 교감 터치 그리고 공감 그런 것들이야말로 오늘날 미술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빛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어록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눈빛이다. 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결국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미술인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좀 그런 관계적인 그런 이렇게 예술성을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동감이 잘 안 되는 네, 다행히 네. 리허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